조 실장이 좀 전에 했던 말들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. 조 실장 입장은 생각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한 것 같아요. 미안해요, 조 실장. 회장님. 알았어요. 나도 우리 약혼 인정할게요. 회장님, 제발, 제발 기억 빨리 찾아주세요. 회장님, 저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낯선 사람처럼 저를 대할 때마다 저 정말 죽고 싶어요. 박선생, 박선생! 아까 박선생 학원 간 사이에 난리 났었어. 왜요? 무슨 일로요? 글쎄, 그 약혼 기사 말이야. 조 실장이 회장님 몰래 언론사에 제보했다지 뭐야? 그래서 회장님이 왜 말도 안 하고 그런 기사 내게 했냐고 노발 대발. 회장님이 기사 내신 거 아니에요? 보니까 회장님은 조 실장이랑 약혼 취소하고 싶으셨나 봐. 그걸 조 실장이 눈치채고 약혼 기사를 내버린 것 같아. 정말이에요? 아까 조 실장 22살 때 회장님은 자기 좋아해서 약혼하자고 했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울고불고. 조 실장님이요? 그래서 회장님이 알았다고 조 실장한테 약혼 인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. 보니까 회장님 조 실장이 싫은데 약혼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 같아. 이상하네. 아니 회장님이랑 조 실장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어? 그래서 약혼한 거잖아. 근데 기억 돌아왔는데 회장님 왜 저러죠? 둘이 안 좋아했었나?